아우렐리온 솔. 론을 어떻게 들지? 단내 공격하고 헤르메스 먼저 올리면 되겠죠. 아우렐리온 솔 데이터는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번 시즌엔 처음 만나나? 그쵸, 롤에는 장인될 만한 챔피언들이 있는데 뭐 아우렐리온 솔 그건 진짜 대표적이죠. 그건 하는 사람만 함 진짜로. 아니 뭐야? 아니 저 사람이 왜 또? 네. 저분 다이 하시던데 한번 패주죠. 근데 제가 아까 방송 좀 봤거든요, 키기 전에. 어우, 깜짝이야. 아니, 반칙이, 솔님 반칙이에요.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네. 내 전멸만 나갔어. 조합은 H만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조합이긴 해요. 후반 가면. 뭔가 이번 판 루덴 가면 맛있을 것 같은데? 이게 뭐야? 그냥 살이죠? 전멸이 없어서 막타 먹을 때 필요한데 케인이 저희 정글 쪽이라 평소보다 좀더 살이겠습니다. 아이고 까비 못 봤나 보다. 아이고 바텀 갔는데 라인이나 밀어 주자. 초반에 살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구도가 이렇게 나왔네. 까비. 맛있다. 야미. 일단 난 이득이야. 맛있게 먹죠. 미드로 가지, 징크스. 미드 막는 게 낫지 않았을까? 한 귀환하죠. 잠깐만. 나 너무 많이 먹었는데? 일단 난 좋아. 난 좋다. 와우. 타이밍 좋았는데요? 다이애나? 바텀은 좀 큰일 났네? 억까 당하는 중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가비. 좋은데요? 잡은 거는? 나 갈게. 미안해. 포션이 아직 4개나 남아있네? 나첫 라인 전에 포션을 안 썼구나. 살이죠? 6레벨 되긴 하는데, 페인이 안 보여서. 하면 안 되겠다. 아하, 오케이. 억까 너무 당하는데 바텀?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바텀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.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돼버려서 케인이 이걸 스타트한 다음에 내가 라인을 안 바뀌게 할 수가 없었어. 처음에 전멸이라도 안 빠졌으면 이런 그림은 안 나왔을 텐데. 카르마가 뭔가 불안한 채팅이. 네. 라인 좀 먼저 밀고. 아하, 오케이 좋아요. 네. 유토를 한번. 아, 이거 해보고 싶은데? 잠깐만. 그러면 안 되나? 아비. 라인이나 밀죠. 이득 봐야겠다. 그냥 아우렐리온 소울 좀 압박 넣어서 로밍 못 가게 했다고 생각하죠. 체력 없는데. 할만 하거든요. 로 왔는데? 좋은데요, 이거는? 좋아요. 아, 까비. 이게 이렇게 돼? 아까운데? 바텀 한번 가볼까? 이거 할 만한데? 가는 중. 뭐야, 이거는? 봐요. 야미. 와, 소리 먹었어? 아니, 소리 이걸 바텀 터치를. 이럴 줄은 몰랐네. 근데 바텀에서 이득 봐서 괜찮아요. 루덴 간 이유가 있나요? 좋을 것 같아서요. 좋아 보여서 갔는데. 그럼 뭐안 되나?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.
빼야겠다. 도망가자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괜히 했는데 이거는? 바비? 다행히 나오긴 했어요. 아 오케이. 모냐 먼저 가야겠다. 모냐 없으면 못 살겠다. 어 잠깐만요.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? 어 네. 더 두는 중 일단. 아 오케이. 야미. 맛있다. 좋네요. 빼야 될 것 같은데? 여기 좀 위험하긴 한데? 오, 도망가자. 250골드. 오, 깜짝이야. 케인님 왜 이러세요? 한 5초만 늦게 뺐으면 죽지 않았을까요? 까비. 처음은 못 맞겠다. 43골드? 아, 나 이건 먹고 갈래. 아, 오케이. 오면 죽지 뭐. 다행히 오지 않았네요. 다골이 있는데? 와우. 야미. 맛있다. 홀은 어디 갔지? 여기 있네요. 어 까비 봐요. 네? 아 사이드 돌리는 게 낫지 않나? 와우. 어네. 그냥 들어가 볼까 이거?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어 까비. 까비. 어 다 죽었네. 안 하는 게 나았겠다. 그냥 사이드 돌리는 게 더 나았겠는데? 바론 친다고? 빠르긴 하다. 잘 커서. 야미. 아쉽다. 방타를 좀 잘 쓰네요, 다이나가. 솔직히 반반이었는데. 아, 요즘 위험한데? 왜 안 보이지? 어, 네. 뭐, 제가 없긴 해요, 여러분. 와 살았다 다이애나. 다행이다. 아 이제 아이템 쿨타임도 나오는구나. 원래 나왔나? 안 나오지 않았나? 사실 기억 안 나. 어 기억 안 나요. 이번 패치로 나옴. 그렇다고 하네요. 폭력 찍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공허 좀 사옵시다. 어 나 16 찍고 싶어. 나 15레벨이야 파사딘 유저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지금 상황. 용쪽 먼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. 일단 먹었네요. 죽었는데? 아 오케이. 야미. 네. 풍선 빠졌다가. 와우. 페인 뭐이? 어 저거 뭐 어떻게 안되나요? 어랍슝? 그 카밀님 어디가요? 네? 못 도망가지. 우린 카사딘 카밀이라고. 안되거든. 아무리 케인이라도 안됩니다. 어라라? 아 오케이.
어우 도망가자. 근영 없어요 아직. 헬퍼가 고죠. 개녀석 방심하고 있구나. 뭐야지. 네. 가버렸. 잡아놓으면 사옵시다. 어 너무 잘 컸는데? 징. 어 카듀오로 가자. 우리 둘이서 2대4도 할 것 같은데? 지금 성장 상태 보면? 전야는 아직 없거든요? 아 전야가 아니라 전멸? 뭐야 이거는. 어 도망가자. 야미. 아 좋았습니다. 어우야 무섭다. 굿. 이제 어 그래도 2등 좋았습니다. 네 사실 징크스가 저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게임하네. 물론 중반에 차단해서 잘 모르겠지만 초반에도 뭔가 불만을 표출할 만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네. 괴물지 선생님들은 빡종했어요. 책임지시죠. 아니 게임을 대충 할 순 없잖아요. 그리고 어차피 마스터니까 강등 방어전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. 괴물지 다일빙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전 그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만 한번 갔으면 좋겠어. 그 사람은 챌린저 단 괴물지 한번 보고 싶다. 본캐 왜 안 하시나요? 오늘 아가 한 판 했는데 어 이거거든요. 그 갑자기 애니님이 그 1레벨에 미드에 텔포트하고 죽은 다음에 나가더라고요. 이거 딱 보고 아 오늘은 본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캐하고 있습니다. 아니 깜짝 놀랐어. 그냥 아무 말도 안 함.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핑화 한 개씩 계속 사서 우물에 다 박은 다음에 미드 텔포트하고 한번 죽기 그리고 쿨하게 탈주.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. 뭐 싸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깔끔하게 10분 서렌 했습니다. 네, 어뷰징은 아니 잠깐만. 아니 이 사람 방종하고 아니 왜 여기 있음. 인사 한번 해주죠. 지금 하면 무조건 찍힘. 안됨 안됨. 근데 이게 상대팀으로 이기고 같은 팀대에서 지면 다시는 만나기 싫을 것 같은데? 이분 목소리가 유튜브랑 똑같네요. 방송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내보내니까 똑같지 않을까요? 다른 게 더 이상한 거 아님? 어 똑같습니다. 이번 판 이기면 유튜브 각인가요? 그쵸. 이제 지면 어떻게 되냐? 전판 이기는 거 하고 다시 만나는 거 딱 편집된 다음에 지금 이 타이밍에 넥서스 펑!